아이, 이 집구석의 남자들은 진짜. 주말에 할 거 없으면 여기 2만 원으로 두 사람 다 목욕탕 좀 다녀와요. 어? 오랜만에 아빠랑 목욕탕? 아이,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그냥 목욕하면 안 되나? 난 그냥 TV 보고 싶단 말이야. 오늘 근처에 하수관 공사했다고 물 못 써요. 그러니까 다녀와요. 될 수 없지. 리아야, 가자. 오랜만에 목욕탕. 아빠랑 단둘이. 부끄러워. 리아야, 옷을 락커에 잘 넣고. 오이? 잡으셨다. 기쁨의 뜻을. 랄라. 아빠 좋대요. 꼬맹아, 시끄럽다. 목욕탕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애가 어려서요. 아, 리아야, 목욕탕에서 춤추면 안 돼. 응? 야. 그러면 나도 한번 이제 벗어볼까? 뭘 그렇게 자꾸 힐끔힐끔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저씨, 왜 자꾸 웃으세요? 아빠, 저 아저씨는 왜 몸에 아나콘다가 있어요? 아빠는 며친데? 아, 진짜 참자 참아. 아, 리아야, 남자의 자존심이지만 어쩔 수 없지. 내 거랑 똑같다. 내 거랑 똑같아. 오, 오늘 사람이 별로 없네. 나이스, 나이스. 그럼 온탕 다이빙부터 한번 해볼까? 아,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물로 샤워는 하고 들어가야지. 지저분해. 빨리 가자. 오마야, 안 비슷하거든. 절로 가라. 비슷했네. 아, 여기 샤워하자. 리아, 이거 물 틀고 몸 깨끗이 하고 온탕에 들어가야 돼. 이거 공공 장소니까. 알겠지? 안 쓸 거면 좀 비켜주세요. 타이저! 아, 이 맛이야. 타! 아이씨, 저 아저씨, 아까 나보고는 조용히 하랬으면서 지는. 타! 아, 리아야, 좀 시끄럽긴 해도, 우리가 좀 이해하자. 뜨거워! 신경쓰지 마, 신경쓰지마. 차가워! 이게 목욕이야, 맛! 저 왕 코끼리 아저씨 진짜 민폐네. 시원! 이 형께 더 크다. 아, 리아야, 어쨌든 다 씻었으면 그냥 우리 온탕 들어가자. 신경 쓰지 마. 아, 들어가자고. 리아야, 빨리 가자. 이거지, 뜨끈한 게. 역시 온천수라니까. 아유, 물이 좋아, 물이. 피부가 익어버릴 것 같아요. 뭐 저런 아빠랑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목욕하니까 너무 좋지? 아, 김원재. 아유, 어휴, 지지자고 지져. 아유, 시원하다. 김원재. 아유, 니야 딱 보니까 때가 둥둥 떠다니는 게 때밀로 가도 되겠는데? 때밀로 갈까? 지우겠네. 그래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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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아들 때밀로 가자. 지우개. 아빠, 제가 먼저 때밀어 드릴게요. 그래 그래, 리아야 한번 시원하게 밀어봐. 시원하다. 우와, 아빠 때가 미쳤어요? 뭐 이렇게 많아요? 사람 많지? 아빠가 오랜만에 세신해서 그래. 아유, 시원한데? 아, 이제 양치 좀 해볼까? 아, 더러워. 우리 앞자리에서 자는 거야. 자리도 이렇게 많아. 뭐라고 했습니까? 아, 아니에요. 뭐 아니면 저기요, 고개 좀 돌리고 양치해 주세요. 뭐라고요? 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칫솔을 좀 덜 깊게 드시면 되잖아요. 잘 안 들. 이상하시네. 알리아야, 이제 그만 밀어도 돼. 이제 비누로 씻자. 근데 비누가 어디 갔지? 어? 저 비누는? 쓱싹쓱싹 닦아닦아 우리 코끼리도 깨끗해지고. 아, 요즘 똥꼬가 간지러운데 똥꼬도 비누로 한번 쓱쓱 닦아주고. 저기 아저씨. 에? 그 비누 저희 집에서 갖고 온 비누인데. 그거 그래요? 잘 썼어요? 똥꼬만 깨끗해졌어요. 비누에서 똥냄새가 나냐? 아빠! 정말 뭐라고 말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졸았어요? 아저씨, 똥꼬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여기 자, 한번 맡아보렴. 잘 닦았다. 미아야, 저렇게 민폐인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서 피하는 거야. 그럼 난 뭘로 씻어요? 그 비누도 쓰기 싫어요. 이 비누 깨끗이 씻어서 쓰면 돼. 싫어요 저는. 저 아저씨는 정말 짜증났지만 목욕탕에 꽃 바로 냉탕에 있지. 좋아, 하나, 둘, 셋. 오호, 오예, 이거지. 방금 나의 타이밍 잡았다. 10점 맞으면 10점이었다고. 네, 냉탕이다, 냉탕이야.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번지점! 예! 뭐야, 사람이 먼저 있었네? 곰탱이다, 곰탱이. 뭐야? 진짜 들어. 근데 진짜 몸을 푹 담가볼까? 잠깐! 기분 좋아. 그냥 평범한 재민이인가? 시원하다. 레모네이드네. 한 입 할까? 따뜻해. 아빠, 아까 저 재민이가 냉장고 시간 시중에 들어갔었는데 냉장고에서 지하고 있죠. 막 오줌을 막고 제 몸에 막 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냉탕에 쉬어 썼다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갑자기 내밀더니 쉬어를 그냥 비슷비슷 마시고 비슷비슷 해버렸어. 이거 어떡하죠? 너 몸에 지금 오줌 묻었다. 빨리 헹궈. 아, 짠다. 아이고. 하, 아들. 그래도 목욕하니까 개운하니까 좋지. 좀 민폐인 아유. 손님이 있었지만 말이야. 아유, 빨리 집에나 가요. 아, 그래도 몸은 잘 닦고 가야지. 몸도 닦고 말려야 될 거 아니니. 에이. 머리 젖은 채로 나가면 감기 걸려요. 빨리 닦아. 좋아. 이제 머리 말리러 가자. 나. 어이, 드라이기를 쓰시고 계시네. 따끈따끈하네. 왜 코끼리를 데피고 있지? 아, 더러워. 바람이 아직 약한데. 중풍! 너! 이거야! 어? 왜 코끼리한테 바람을 쏴요? 아저씨! 여기 공공장소인데 그렇게 더럽게 쓰시면! 아이, 잠시 금방 쓰고 나올게요. 아, 안 되겠다. 강풍! 이 맛이지. 아이. 아, 금방 나온다니까. 지금 목욕탕에서 뭐 하는 짓이요? 말릴 말리려고. 드라이기는 머리를 말릴 때 쓰는 거고. 저기 안 보여 저기. 다른 사람 쓴 선풍기로 코끼리 말리는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쓰세요. 아, 사이다. 번영 넘쳐. 똥꼬여 말려라. 아이, 더러워 죽겠네. 똥! 아! 리아야, 잘했다. 쟤 진짜 아까부터 마음 안 들었는데. 가자. 아, 진짜. 아유, 리아야, 오늘 정말 목욕 다 재밌었다, 그치? 아, 진짜 다시는 안 오고 싶어요. 집이나 가요, 오빠. 가자.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쌀쌀하지? 아유, 근데 누가 우리 옷 훔쳐갔냐? 아유. 민둥맨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모질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환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TV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